근데 이거 뭐 타임 리밋이 있어요? 최대한 좀 하고 우리가 알아서 생각할게. 그래. 아 어, 우리가 정하는 그리고 거야. 그냥 호칭을 너로 하자. 아니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뭐 야 뭐 오빠든 형이든 뭐 언니든 누나든. 갈게요. 네 지금부터 네 저 마크 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속마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SD들이 파이팅. 말이 좀 맞네. Let's go. 헤드셋 늘어나겠다. 자 시작한다. 마크야. 왜? 랩 연습 좀 하자. 아 발음이 안 좋아. 잠깐만 다시 해요. 아 진짜 못 알아들었어. 아 창피. 다시 해봐 제대로 해. 아니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딱히 막 할 말은 없지만 그냥 뒤에서. 야 근데 너 발음 진짜 안 좋다. 뭐 이렇게 막고 있잖아. 고마워. 그래도 고마워. 그래도 고마워. 이녀석아 머리색 잘 어울려. 고마워. 그림을 위해서들 형이 많은 걸 해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데. 와 누구지? 조금 뭐랄까 아 해찬이다. 패스. 연습할 때 집에 가고 싶으면 좀 보내주자. 이게 누군지 티난다. 누굴 저... 것 같은데. 아니 철로였나? 아 저 겹치나? 아. 아유 진짜 집에 가고 싶을 땐 보내주자. 어떻게 생각해? 아 그니까 아까 말한 사람도 말하는 거야? 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마음이야. 뭐 해찬이게 주고. 응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아. 너 먼저 할래? 어 나 먼저 할게. 같이 그냥 우리 무슨 노래로 할지 결정됐으면 왜 또 꺼내서 다시 정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 지성아. 그니까 근데 너의 마음은 이해해. 넘어라.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신경 쓰지 마. 일단 와 제일 얇아. 마지막으로 하나 해줘.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 정말 너의 몸 상태가 너무 걱정될 정도로 이리저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드림의 활동도 진짜 진짜 잘 부탁할게.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 고마워. 아 좋았다 좋았다. 아. 뒤에는 목소리 아예 안 들려. 어 안 들려 안 들려. 아, 그러면 그냥 막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안 꼈잖아. 뭘 안 껴? 해서 안 꼈잖아. 꼈어 이 자식아. 굿. 괜찮아. 집에 가고 싶으면 영원히 나오지 마.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불불불불. 게임 오버 게임. 알았어 제누야.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누가 봐도 이만큼 너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하면서도 느껴졌어. 아니 근데 아까 전 밥 먹을 때부터 느꼈는데 왜 이렇게 얄밉게 먹어? 얄밉게 먹냐고? 응. 입이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어? 귀엽긴 한데 뭔가 잡고 싶었어. 괜찮겠어? 뭔 소리? 뭔 소리니? 당황했어. 괜찮으면 얼마나 예쁘게 먹는데. 진짜 맛있어. 근데 이번 앨범 수록곡들 탈곡들 형 녹음한 거 들어봤는데 점점 더 잘하는. 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바보야. 그게 연기지. 점점 더 잘해지는 것 같더라. 잘 견해. 아 목소리 때문에 왜 이렇게 얄밉지? 아. 아니 근데 지성이 이 마이크 대고 말할 때 얘 본인 목소리도 바뀌었어. 대체 누가 하냐 말해. 이거에 홀리지 말라고. 네가 지성이랑 말하면 안 되지. 아니 얘 지금 천지에 이가. 아니 죄송합니다. 얘 지금 이가. 아무튼 괜찮아요. 앞으로도
몸관리 좀 잘하고 최대한 컨디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옛날에 비해서 개그 욕심이 떨어졌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래? 그리고 단톡방 좀 보자. 알았어 마크 형. 네. 혜진아. 들어와. 아 이거 진짜 되게 킹받네. 아 지목하자. 지목해 제노가. 은근 생각보다 제노를 읽기가 어려웠어 나는. 응? 아 그래? 뭐 읽어? 처음 제노 맞았지? 어 맞아. 어, 맞아. 아예 나오지 마. 어어 어, 말투 때문에 알아. 단어 선택하고. 네. 키지수를 좀만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인정 인정. 이렇게 태어나서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나 키 지금 그 모습 좋아. 유지해줘. 철러야. 그래. 너 내가 주는 후드티 자주 입더라. 은근 감동이야. 어 마크야. 어? 어? 자꾸라도 잘 입어라. 태나야. 최 멤버가 누구야? 최 멤버? 아. 너. 너 지금 아닐걸? 아닐걸? 아닐 것 같은데? 너 그런데? 아 진짜 아닌데? 그럼 재노야 우리 막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막내? 요즘 좀 창피해. 정답! 그게 무슨 말이야? 창피하다는 게 뭐가? 너가 너무 좋아해서? 빨리 말해 뭐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 그래도 우리 제노 아침에 요즘 옛날에 비해 확실히 많이 착해진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고 팀에. 그래 마크야. 강아지로서 아는 저 대박이네. 귀여워져서 고마워. 진짜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 어른 같았는데 좀 중화 됐다는 느낌? 조금씩 이제 로봇의 감정이 생긴 느낌이 조금씩 들었어. 알았어 런진아. 그리고 이번에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번에 뭔가 랩 엄청 좋더라 형 목소리. 고마워 지성아. 그 형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아니 그것만 속인 거 아니야? 아유 말도 굉장히 예쁘게 하고 웃는 것도 되게 귀엽게 웃고 착한 모습 보여주잖아. 우리 시즈니가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할 텐데 텐데 할 텐데. 난 형이 제일 싫어. 나도. 네? 가자 난리 나겠다. 들어와 들어와. 나 진짜 아니야. 제노가 지목해? 응? 아, 아니야. 박수. 지성 어떻게 울어도 돼 너? 내가 제일 많을 거야. 어 울어도 돼. 지성 머리색 급하지 않겠구나. 지성아 머리색 예뻐. 고마워. 지성아. 진심이 느껴진다. 제발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같이 좀 있자. 마크 형. 지성아 아는 척 대박이네. 앉아있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본다. 지성아 왜? 언제 차려들래? 지성이 사랑해. 아이고 우리 분명히 3차원에 있는데 왜 자꾸 4차원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애찬 형인 것 같은데. 지성이 형 앞으로도 어? 잘 부탁해요. 그래요. 재민이 형. 제일 귀여워. 아유 고마워. 그건 지성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제일 컸지? 혜찬이 형. 요즘에 그래도 나 떡볶이 먹고 그 그릇 물에 잘 씻고 버려. 칭찬해 달래. 원래 안 그랬어? 지성이한테 욕먹었어. 욕먹을만해. 먹을만해.
맞아. 그런 건 잘 씻으세요. 지성아. 머리 언제까지 클 거야? 머리 들이면서 1등인가 지성이가? 그치? 아니, 아니야. 지성이 헤드셋 보면 헤드셋 밑에 귀 나오고 있어. 뭔 소리야. 들어와. 아, 이거 캔슬링 있어요. 키모. 노이즈 캔슬. 누구? 란진. 란진이 형. 란진아. 오케이. 도대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지성아. 제대로 헛다리. 머리에 곰팡이 잡혔어. 뭐라고? 런쥔아. 헤어스타일. 네가 하고 싶은 거였어? 우리 약속했잖아. 이번에 시키는 대로 하자고. 오. 멋있다. 나 머리 기르고 싶었다고. 근데 지성이가 너 머리에 곰팡이 폈대. 뭔 소리야. 아니야. 나 가만히 머리. 나 한 마디도 안 했어. 나 한 마디도 안 했어. 아직 안 끝났어. 킹받네 진짜. 이게 목소리 때문에 더 열받아. 그러면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열받아? 너 해찬아. 지금까지 한 맞지? 아니 형. 써. 아니, 아니야? 아니 형 벗지마. 한 번도 못 맞췄어. 그리고 런쥔아 제발 제깍 좀 다니자. 너가? 지성이 차에서 혼자 기다리잖아. 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형, 옷 얼마나 있어? 나도 모를 만큼. 아니, 그러니까 너는 숙소에서 침대에서 자는 거야? 옷 속에서 자는 거야? 안 그래도 나 치웠어. 봤어? 지성이가 얘기해가지고 치웠는데 내가. 네가 그걸 대답하면 어떡하냐고. 런쥔이 혹시 멤버 전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얘들아 진짜 2024년에도 근데 런쥔아 이번 프로모션 비디오? 그 아이디어 내줘서 잘했어요. 멋있더라. 제노지 모르지. 어쩌라고. 제노 맞구나. 아이고. 근데 이번 앨범에서 형 목소리 좋더라. 너 목소리 좋더라. 아니 쟤 진짜 바보야. 그래서 내가 너 창피하다고 한 거야. 들어와. 다 들어와. 아저씨 들어와. 짠나지? 지모. 너? 철러 막. 아 철러 재미. 철러야. 너는 내가 누군지 알 거야? 아니. 철러야 이건 진심인데. 런쥔? 있는 곳에서는 좀 에어팟 좀 껴줬으면 좋겠어. 아니 에어팟을 벗고 있어도 안 들어. 얘는 그냥 안 들음. 소리가 너무 커. 아 철러야. 혹시 시력이 많이 안 좋니? 왜? 너는 왜 맨날 선글라스 끼고 나와? 나 진짜 궁금하긴 했어. 아 난 몰라. 어? 연습할 때 왜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거야? 근데 철라야 근데 너가 있어서 기분이 좋고 너와 함께하면 우리 멤버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늘 사랑하고 앞으로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나 롤렉스. 아, 누군지 바로. 나보고 직접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너를 제일 사랑해. 진짜 바로 안다 누군지. 알았어. 진짜 눈물 나네. 천재 이것저것은 그냥 지성이한테 넘겨주자. 왜? 솔로 콘텐츠로 넘겨주자. 지성아 그런 얘기 둘이서 해. 그래도 돼. 야, 그럼 내가 뭐가 돼. 재밌다 이거. 설레. 너무 웃었다. 제발 스케줄 다닐 때 창문 좀 닫자. 뒤에 사람 얼어 죽겠다. 진짜 말하고 싶었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입 돌아간다 진짜. 그 창문 열고 핸드폰 소리 엄청 크고 뒤에서 아주 잠을 못 자요 잠을. 응? 엄청 웃긴 게 어제
란진이구나. 이제 이러면 익명이 라이브를 잘하는 목 관리 상태 비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찰나가 하는 말이 선글라스 커피를 안 마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라를 매일 두 개씩이나 먹는 철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나 무대 직전에는 안 마셔. 안녕 필요 없어. 그래, 근데 너가 화장실을 많이 가는 게 아바라 때문 아닐까? 맞네. 아바라 줄이면 어때? 나도 한 번씩 아바라 먹으면 신호가 바로 와. 아, 미치겠네. 나 좀 아껴 먹자. 알았어. 하여튼 우리 회장님 들어와 들어와. 아 미쳤네. 야, 아, 나 진짜, 야, 리액션 너무 나 맛있어. 진짜 눈물 겁나 났어. 아 너무 잘했어 잘했어. 재민이. 어. 아 재민이 형 정말. 와 재밌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화장실 가는 게 아바라 때문이라는 게 누구야? 방송으로 확인해. 아. 사는 게 힘들어? 아 사는 게 힘들어. 맨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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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아 운동 지성아 정리하자. 지성아 응? 아니 재민아 아니야 어. 더 키워 우리 재민이는 철러다 방금은 어 우리 재민이는 한 가지에 어. 꽂히는 게 매력 있잖아 뭐 그치 그치 고수 뭐 운동 그치 그치 차상거 과해 과해?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 거 안 고치면 돼. 아니 왜 너네끼리 싸우냐고. 운동 조금만 줄이자. 닭가슴살이 다 팔로 가는 거 같아. 너 대체 닭 몇 마리 죽이니 1년에. 불쌍해 죽겠어. 이제부터 닭가슴만 먹고 닭다리는 내가 다 먹을게. 면준이다. 닭다리 먹지 마. 그리고 되게 기분은 좋은데 우리 이제 25살이야 애기라고 부르지는 말자. 애기 좋은데 왜? 너네끼리 싸우지 말라고. 애기가 짱이지. 그리고 아, 나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 누구지? 본인은 공주라고 하진 말자. 야 그것도 자기 매력이야. 네가 뭐 하는 건가네. 공주는 아니잖아 솔직히. 괜찮아. 아니야. 그리고 나 진짜 이거 한 5년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5년 전이야. 겁나 싸워뒀어. 그 천둥오라기 대책이 약간 고치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조용히 데시벨 조금만 낮출 수 있을까? 아 그게 대책이 하는 거? 응. 그래 해볼게. 항상 밥이나 뭐 들고 가다가 던져 내가 놀라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건 너만 그래. 아니 왜 그래. 우리 재민이 그 팀을 위해 노력해주고 열정을 보여줘서 고마워. 아 진짜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 오늘 고기 너무 달았어. 아 너무 달았어? 나는 그래도 멤버 중에 요리해 준 사람이 항상 이렇게 세상이 무너져가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너무 고마웠어. 맛있었어. 난 진짜 맛있었어. 오늘 역대급이었어. 난 진짜 나 근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너가 해준 요리 너무 좋아해. 너가 해주는 요리 너무 맛있어. 근데 좀 짧은 요리로 갖고 와줄래? 들어와 봄도. 아니야 나 칭찬하고 싶은 게 더 있어. 오늘 진짜 솔직히 진짜 졸렸을 텐데 나를 위해서 불도 켜주고 아 지성이 이제 라면도 이제 야무지게 끓여주고 약간 오늘 난 느꼈어 형의 따뜻함을. 아이고. 오늘 나에게 MVP는 형이야. 아니 근데 오늘만 그런 거야? 어 그렇대. 오늘만 그렇대. 아 근데 오늘 진짜 감동이었어. 오늘 이번 연도에서 가장 행복했어. 근데 오늘 때문에 행복했어. 지성이의 MVP가 되려면 라면만 끓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이번 연도 라면 끓여준 사람이 재민이니까 첫 번째 아니야? 어?
그러네. 다음은 들어와. 근데 오늘 진짜 좋았어. 회원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 진짜. 우리 재민이 사랑해요 공주님. 애기 공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토끼야 고양이야? 지금은 고양이. 재민아 뒤에서 봤을 때 옷이 터질 것 같아. 나 헬스쌤인 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내가 제일 많지 오늘? 미쳐버리겠네. 솔직히 야. 멋있어. 진짜 멋있고 커팅하고 있으니까 든든해 보여. 맞아 맞아. 내가 지켜줄게. 근데 맞아. 로맨틱해. 로맨틱해. 근데 맞아, 언제 맞아. 공개할 거야? 뭐를? 너의 몸뚱아리 언제 공개할 거야? 생각해 볼게. 됐어 이제 들어와. 됐어 들어와. 들어와. 재밌냐? 재밌냐고. 응. 어? 너무 잘하네. 야, 야 아주 그냥 어? 장난 아니네 이것들 이거. 아주 그냥 마지막에 그냥. 재민 형이 재밌었어. 야 들어와. 누구야? 재밌었어. 야 마이크 내놔. 근데 저기 앞에 근데 있으면 우리 밖 너무. 아니 나 더웠어. 나 진짜 더워. 진짜 여기 앞에 있으면 더워. 마크야. 사랑하는 마크야. 도대체 샤워하는데 왜 한 시간이나 걸리는 거야? 야 그건 나도 어? 한 시간 걸리는데 한 시간 기본이야. 원래 공주들은 3시간 씻어. 맞아 했잖아. 너 괜찮아. 너는 너무 빨리 씻어서 문제다. 어? 아우 들어. 이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마크야. 그 발은 잘 씻고 다녀? 뭐라고? 발을 잘 씻고 다녀? 수컷? 발 씻고 다니냐고. Did you wash your feet? 발 잘 씻냐고. 아, 발 잘 씻지. 확실해? 나 맡아볼래? 발 비비는데 너무 색이 떨어져가지고. 야, 나 잘 씻어. 나 잘 씻어. 아, 너 약간 피해야. 나 야, 너 진짜. 아니. 진짜 잘 씻어. 우리 마크야. 고집이 왜 이렇게 세? 너 너를 위해 솔직히 한 대 치고 싶어. 쳐도 돼. 진짜 황란지야. 내가 황란지야. 황란지. 근데 나도 그 다음으로 쳐도 돼? 뒤로 돌아봐. 뒤 돌아봐. 마크야 뒤에 아. 봐봐. 뒤에.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마크야. 아 마크야. 아. 뭐 없네. 진짜 결정할 때 명쾌하게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명쾌하게 확실하게 답답해갖고 돌아버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뭔가 막혀 할 게 없네. 막혀 들어와. 해체해 나. 심박한 거 좀 해봐. 어우 머리 왜 이렇게 커. 쉽게 사람을 열받게 해. 재능이야. 재능이지. 괜찮아. 솔직히 이거 인정해. 지금보다 연습생 때 성격 더 안 좋았다. 인정. 솔직히 진짜 그러긴 했어. 맞지. 너 연습생 때 피해자 한 명 여기 있어. 너 솔직히 그때 내 밥 일부러 뺏어 먹었지. 야, 너 그냥 얼마나 귀한데 그걸 뺏어 먹었어? 근데 너 그냥 하나 먹기 심심해서 저 돈까스도 하나 먹어볼까 해서 그냥 먹었지. 근데 너 때문에 나는 그 하루에 아무것도 못 먹고 연습만 했어. 근데 그 너 밥 먹을 때 내가 앞에 있었다? 그 더 열받는 거는 먹을 것만 다 먹지 왜 한 조각만 먹어? 내가 잘못한 게 있다. 우리 멤버들한테 미안한 게 있다. 뭐가 있을까? 없어. 다시 생각해봐. 난 당당해. 당당하네. 난 우리 멤버들을 제일 사랑해. 넌 지옥에 갈 거야. 지옥을 보여봐. 근데 솔직히 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형 요즘 개그 감 좀 많이 떨어진 거 같아. 내가 일부러 웃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 광대가 아파. 좀 더 예능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분발해줘. 사랑해. 아니야 그래도 혜찬이 우리 힘들 때 우리 많이 웃겨주려고 해준 게 너무 고맙고 자기도 힘들 텐데 계속 좋은 에너지 계속 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들어와. 장난이야 알지?
장난이야. 하나 더 받기도 힘들텐데. 시즌이 이외에 다른 팬을 섬기지 마라. 너가 쓸래? 한 명씩 쓰자. 진짜 좋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한 명이 쓰자는 그래 제노가 아. 제노가 쓰자. 그래. 제노 쓰자. 아 오케이 나 일단 하나. 우리 꼭 우리끼리 여행 가기. 아 뭐야? 아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일단 2024년이니까 올해 안에 제노야 먹을 때. 어, 얼른 적었어. 일단 첫 번째. 2024년에 우리끼리 꼭 여행 가기. 일단 하나 했고. 아 웃는 게 여행 가기. 취미생활 하다가 다치지 말기. 근데 진짜 웃겼어. 난 눈물 났어.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 농구하다 다치지 말기. 좋다. 진짜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농구 운동하다 다치지 말기. 아 그냥 다 스포츠 그냥 다치지 말기 쓰자. 어 다치지 말기. 다치지 말기. 다치지 말기 아프지 말기 적으면 되겠어. 세 번째를 뭐랄까. 다치지 말기 아프지 말기 이거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이건 할 수 있어. 아프지 말기는 그냥 소원인 거고 다치지 않기도 어려워. 않기도 어렵긴 하고 그러니까 무대를 하다가 뭐 이런 딱 우리 직업을 하다 다치는 거 그럴 수 있지. 아니 내 말이 무대 하다가 아니 내 말이 무대 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건 괜찮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스케줄 X.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다치는 건 괜찮은데 그래. 굳이 하지 않았는데 농구 같은 거 하다가 다치면 안 돼. 예를 들면 농구라던가 그러니까 뭐 막진 않은 게 근데 다치지 말라는 거. 그래. 자 다음 일곱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콘서트 하기.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콘서트 때 누구 한 명 울기. 너잖아. 아 내가 봤을 때 일곱 개면은 좀 약간 가볍게 생각해도 돼. 안무 다 외운 사람 보내주기. 안 돼. 오 이거 괜찮다. 뭐야? 그러다가 팀이 망가지는 거야. 팀 망가뜨리지 말기. 뭐가 있어? 아니면 우리 그거 어때? 우정 아이템 새로 정하기. 아, 그러니까 하나 더. 도전. 아니 언제까지 뭐 몇 개까지 차야 돼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아니면, 반지가 아니어도 되잖아. 갈아 끼우자. 이거 버려. 이걸 왜 버려? 야 우리 이거 몇 년째? 나 얼마 전에 다시 찾아서 안 돼. 얼마 안 됐어. 조금만 더 해. 그러니까 우리 2021년 정도 돼. 와 벌써 3년 찼어? 3년 차요. 많이 했긴 했어. 3년 차는 아니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 중에 제일 오래됐어. 진짜 오래됐어. 나도. 이거는 안 잃어버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내 신체 일부야 거의. 그냥 사실 살에 붙은 거 같아. 나도. 얼마 전에 이거 택배 뜯을 때 이렇게 탁. 야 아니면 그거 하지. 일곱 명에서 취중 진담하기. 오? 뭔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약간 1번이긴 한데 아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계속 단체 얘기하기 써줘. 아 그래? 난 좋아 난 좋아. 그래 아니야 단체 얘기 나왔을 때 싫어하지 않기. 그치 런쥔아 좋아. 무조건 모이기 안 모이면 아니 무조건 모이긴 했어. 근데 모일 때 싫어하지 말기. 아 웃으면서 들어오기 써줘. 웃으면서 또 뭐 할까? 키 크기 이런 거 할까? 키 크기? 그럴까? 키 커질 수 없어. 그니까 4번은 런쥔이가 크리스마스 후디 또 만들어주기. 그거 힘든데. 장난이죠. 우리 이번 연도는 생일 선물 다 챙겨주게 할까? 어? 좋은데? 그 그러니까 오 이거 좋은데 진짜? 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한번 해볼까? 멤버들 생일 선물 다 챙겨주게 하자. 맞아. 그래? 아니야 나 너한테 받은 적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 띠? 실거 원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안 받고 싶은데도 그냥 딱 그러니까 센스로 얘가 이거랑 잘 어울린다. 그치. 내가 판단했을 때 맞아. 주고 싶은 거. 아 그래? 좀 그냥 나 받고 싶은 거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그럼 더 효율적이잖아. 아, 나도 갖고 싶은 거 받을래. 얘기해야 돼. 그냥 아, 챙겨주기만 하면 되는 걸로 하자. 어 생일 선물 챙겨주기 좋다. 이 조용히 적고 있는 제노의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데. 연습할 때 말수 좀 줄이기 할까? 한 사람당 기준이 어려워. 한 사람당 2초씩, 아 5초씩 이러는 게 되죠. 한 사람당 쓸데없는 얘기 세 마디 이상 하지 않기. 그 너만 다 너, 그래. 너만 좀 아니야 근데 솔직히 다 그래. 난 하루에 세 마디밖에 안 하는데. 야 우리 그런 거 할까? 그런 거? 시즌이 더 사랑하기 이런 거 있잖아. 그 7에다가 적자 7에다가. 시즌이 지키기. 네. 시즌이 이외에 다른 팬이랑 소통하지 않기. 어. 눈도 마주치지 않기. 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당연하잖아. 5번 빨리 두 개만 더 하면 뭐가 있을까? 아 잠깐만 멤버한테 사소한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사소한 고마운 거 하나하나 말하기 어때? 서로. 아 진짜 소름 돋아. 오케이. 근데 어차피 할 거 같아. 귀여웠어. 아 왜냐면 진짜 제 생각엔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그래야 알더라고. 아 나 진짜 은혜는 안 갚아. 마크랑 아니야 이미 탈락이야 탈락. 이게 개인적인 거 안 돼 여기는. 야 이거 어때? 모든 멤버가
다른 멤버랑 한 명씩 1대1로 밥 한 번씩 먹어요. 이번 우와, 연도 안에. 나도 좋은데? 생각을 했는데 좋은데? 아 약간 이게 가능? 사적으로? 그럴까 진짜로? 좋은데? 아 근데 나 솔직히 어색할 것 같아. 아니 어색하더라도 해? 어색하다고? 체크리스트로 해야지. 근데 이게 누가 어색할 것 같아? 만약에 누가 어색할 것 같아? 누가 어색할 누가 것 같아? 제일 어색할 것 같아? 누가? 앉아봐. 누가 제일 어색할 것 같아? 다시 켜주세요. 아니, 누가 제일 어색할 것 같아? 진짜 궁금해. 그냥 상상해봤는데 누가 어색할 것 같은데? 상상이면은 좀 어색할 수도 있어. 상상했을 때 누가 어색할 거 아니야? 나는 아무나 1명이면 괜찮아. 누구냐고. 누구야? 이걸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이랑 오늘 풀어. 나 얘랑 어색해. 그 사람 제노다! 우리 오늘 밥 먹고 와. 봐봐,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뭐 숙소에서 먹든 나가서 먹든 상관없어. 대신 무조건 꼭 먹고 먹은 사람은 인증샷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기. 나네. 그래, SNS에 올리자. 더블이나 이런 거. 그 적자. 안 해. 안 한다고. 삐졌잖아. 사적으로 밥 먹기. 약간 충격이 나. 1대1로 밥 한 번씩 먹기.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서 먹어? 그러니까 아니, 1년 아니. 내내 날짜 정해서 한 명씩 그 나머지 6명이랑 한 번은 꼭 단둘이서 밥 먹는 근데 걸로? 그래 그래. 은근히 좀 횟수가 많긴 해. 그 한 명당 7명. 뭐 생각을 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 6번이잖아. 한 명이 6번이 그게 공동으로 365일 중에 6번밖에 안 돼. 와 그럼 일주일 안에 컷할 수 있는 거네. 일주일만 좀 고생하면 되는 거네. 1년 안에 아 이거 어떻게 글로 말하지? 뭘? 글로 말하지? 1대1로 밥 먹기. 1대 모든 멤버랑 모두 멤버랑 1대1로 밥 먹기. 1대1 밥상 밥 한 번씩 대면, 먹기. 밥상 대면 밥상 대면. 아, 나 약간 단둘이 밥 먹는 게 좀 그래? 좀 힘들어 생각보다. 아니 근데 은근 1대1로 있을 일이 없긴 했어. 근데 없긴 하다. 맞아. 그래서 어색할 수 있지. 아니 어색할 수 있어. 극복해야지. 아니 남자 둘이 밥 먹는 게 어색하지. 이게 세 명이면은 할 얘기가 많거든. 알겠습니다. 왜 나 하나도 안 어색한데? 런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먹을 때 컨텐츠로 찍자고. 어 사지야.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랑 이 컨텐츠랑 이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아이디어야. 마크랑 영화 보러 가기. 진짜 짜증나. 아니 영화 보러 가서 영화 보는 걸 못 찍잖아. 찍잖아. 아 그러네. 아 진짜. 저기 한번 잠깐 앉아보자. 아니면 그건 되지. 차에서 보는 영화. 자동차 아, 극장. 자동차 극장. 너무 오래된 영화만 틀어주자. 어색할 거 같아. 최근 것으로. 이제 다 최근 거 다. 자동차 극장 싫어. 야, 자동차 극장 콘텐츠 되게 로맨틱하고 좋긴 하겠다. 근데 먹고 먹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약간 시즌이랑 이렇게 만찬할 수 있는 멤버랑? 그런 기회. 과자 파티처럼. 많기도 하고. 내가 다 같이 밥 먹는 그런 시간 시즌. 재밌겠는데? 쟤는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데리고 가. 아 얘랑 자전거 안 타. 트라우마 있어. 와 자전거 레전드 너. 와 근데 나 2년 동안 안 탔어. 그럴 수 있지. 오래됐지. 마지막 뭐 할까? 지성... 매일 밤 드림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 그건 난 진짜 지금까지 하고 있어. 좋아. 진심이야? 진심. 어 형은? 형 이기적이구나? 우와 좀 그랬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매번? 매일? 나 진짜 매일. 드림에게 감사합니다. 드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와. 에 6번을 그거 하자. 이 일곱 가지를 꼭 지키기. 그거를 마지막. 그걸 마지막에. 아 그거 하자. 아니 안 떠올라서 그래. 아, 마지막이 오래 걸려. 우리끼리 꼭 여행 가기, 다치지 말기, 아프지 말기, 생일 선물 챙겨주기, 1년 안에 1대. 오케이. 밥상 그럼 이거 하자.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해주기.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나 띠라서 이해가 안 돼. 근데 나는 좋은데. 와 연습실 도착해서 15분 안에 연습 시작하기. 이거 좋다. 야 좋다. 이거 깔끔하다. 근데 15분은 늦는 애들. 그러니까 마지막 오는 멤버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멤버 기준 15분에 연습. 그럼 멤버가 1시간 늦었어. 그럼 1시간 15분에. 아니, 1시간 늦었으면 1시간 맞고 시작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 나쁘지 않은데 10분? 나 지금 마크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아쉽긴 한데 그냥 그걸로 가? 뭐 더 배럴이 있어? 아니면 뭐 다 같이 닭가슴살 먹기? 미친 거 아니야? 오 일곱 명 올해 안에 바프 찍기. 야 내 거야. 바디 프로필.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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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장용으로만. 뭐 한다고? 뭐? 뭐라고? 바디 프로필 찍기. 아니 야 바디 프로필은 아닌데 바디 프로필은 아닌데 진짜 우리 일곱 명 약간 가족 사진 하나 찍을까?
오, 오 좋다. 우와. 네. 누가 엄마 아빠야? 막상이 아빠지. 런쥔이가 근데... 엄마고. 오. 지성이가 강아지. 어. 사람은 해줘. 아 맞네, 너가 있었네. 사람은 좀 줘라. 역할 뺏진 않을게. 근데 어때? 지성이 귤하자 귤. 솔직히 괜찮은데 그게 왜 나 T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약간 그렇게 치면 진짜 맨날 찍지 않아? 아니 아 그 밖으로 아니, 공개 안 되는 가족 그러니까 하잖아, 그러면 따로 진짜 촬영 있는 날 말고 스케줄 있는 날 말고 우리가 촬영장을 가서 찍자고? 어 해가지고 진짜 날 잡아서 한번 찍고 그리고 그 정말... 사진은 팬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뭐 아니, 해야지 그러니까 팬에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스케줄 없는 날 그날 뭐 하면... 한두 장 정도 이렇게 우리 찍었어요 보여주는데 진짜 그 앨범을 이렇게 갖고 있는 아... 가족 앨범 팬에 할 거야? 어 해야지 팬에 풀맨 해야지 센 걸로 할래? 그리고 액자 이렇게 하나 만들기 완전 센 걸로 액자 무슨 거야 일어나는 순간 그 상태로 찍는 거야. 무한도전 돌라. 런지야 찍는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진짜 적는다. 가족 가족 사진 찍기 괜찮다. 아 좋다 이거. 오케이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24년 안에 우리끼리 꼭 여행 가기. 시중 진담. 다치지 말기, 아프지 말기, 단체 이야기할 때 싫어하지 않기, 생일 선물 꼭 챙겨주기, 아, 1년 안에 1대1 밥상 대면, 가족 사진 찍기, 시즌이 더 사랑하기. 아이고. 퍼펙트. 이것만 지켜도 성공한 2024년이다. 형이 지금까지 투더월 하고 끝내. 아야 뭐. 근데 나 진짜 아이디어인데 투더월 말고 새로운 거 만들까? 그럴까? 근데 약간 드림 시그니처로 하나 나 아이디어 생각났어 쩝쭈쭈 어때? 나 아이디어 짧으니까 생각났어. 아 이거 인스타그램입니다 야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그럼 뭐 좀 진지한 인터뷰 나가서 아 이거 인스타그램입니다 너는 좀 메리트 아니 뭐는 음악 안 하잖아 맞아 그거 맞아, 하고 맞아. 싶어? 얘만 맨날 그 귀여워 야 너 왜 그거 안 하냐 그거 얘를 이렇게 짧아 하자고 하면 얘만 안 하고 있더라고 아 그건 아니지 선은 안 할까요? 이건 오바지 아 그런 거 야야 그냥 얘기 잘못했다 그냥 투덜대 투덜대 아니 끈다 해야 되나 아니 이거 돼야지 이렇게 얘 안 돼 얘 이렇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야 지금 나 제일 진지해 지금 야 알았어 알았어 어? 지금 제일 진지하네 저희가 거의 한 2주 뒤에 저희의 앨범이 나와요 카메라 보고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아싸 하고 끝내자 그게 나아 아싸 다 할게 하나 둘 셋 아싸 Flower 하고 끝내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니야 우리... 그냥 일단 있어봐 마가 한 번만 만들어봐 마 우리 이번 앨범 잘해보자 맞아 그래 아샤 2024년 아샤 2024년 잘해보자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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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싸랑 으쌰랑 섞인 거야 아샤 소름 돋아 Let's get it 아샤